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명랑한 밤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전체들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나는 지금 촌에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물론 그 남자를 짝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는 수아와 사귀는 낌새를 보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는 집에 있었는데, 나를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그는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간 것들, 무공의 채소입니다. 즉, 남자에 대한 나의 사랑과 정성이겠죠.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공이고 뭐고,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싸웁니다. 즉, 남자가 교소, 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아주 좀 나쁘거든요. 능력도 부족한데, 막 경제적으로 도움을, 하여튼 아주 나쁜 인물입니다. 여기 보세요. 난 누구처럼 MP3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노트북도 사줄 수 없어요. 그럼 누군가는 MP3 사주고 노트북도 사줬다라는 거죠. 나쁜 놈이죠, 남자 진짜. 뭡니까, 이게? 남자 창피하게. 자,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즉, 비에 젖어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도, 요 누군가가 아주 중요한데, 두 사람입니다. 비에 젖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처지입니다. 누구냐? 보시면 두 남자는 여기 있는 깐쭈.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부딘입니다. 즉, 깐부와 사부딘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인데, 사장한테 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근데 보세요, 사부딘 사장이 너무 불쌍해. 깐부 진짜 착하죠. 난 사장님 돈줘 소리 못 하겠어. 사장 돈 없어, 몸 아파, 어머니 아파, 사장 슬퍼. 너무 착합니다. 그래도 돈은 받아야 되는데. 자, 깐쭈 언제 떠나? 모레, 오늘 밤, 내일 밤 자고 모레. 그러면서 중요한 거, 우리나라 네팔달 볼 거야.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또 희망과 위안을 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사보드니 처한 아주 절박한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남자한테 좀 차였다라고 할게요. 남자한테 차인 나가 들었는데 누가 더 힘든가요? 뭐 비교를 한다라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두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냅니다. 명랑하게 사라졌습니다. 즉 고달픈 현실을 견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나도 희망을 품으려고 하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명랑하게 걸어가겠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그래서 제 영상 앞부분에서, 강의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수상의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뭐두 개의 삶의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현실을 소홀히 갖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이거는 맞죠. 4번이 틀렸죠.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삶은 뭐 깐쪼와 사부딘이라고도 볼수 있죠. 근데 공간적 배경을 달리하여 서술자가 달리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4번은 틀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